물놀이 한번 진행할 건데 혹시 네. 빠지실 분은 한 번씩 빠지시면 됩니다. 와! 오 마이 갓! 와 진짜 시원해.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어떤 여행인지 주객님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 여행의 컨셉은 MG 투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MG의 나이가 사실 되게 어리잖아요. 저는 완전 M에 걸쳐있는, 제가 나이가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MG 투어. 이번 여행에도 소원권이 있는데요. 이번 홍천 여행에서는 6개의 소원권을 모으시면 됩니다. 저 진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면서 어디 그늘에서 한 30분만 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여행에도 이제 선배 가이드님이 계시거든요. 아, 네네네네. 저쪽에 계시, 가시죠. 아, 저분이에요? 힙하신데?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김성규입니다. 뽀로라고 합니다. 아, 네. 뽀로요? 네, 뽀로우라고 합니다. 뽀로로가 어린이들의 왕이잖아요. 네, 그쵸, 저는 그쵸. 이제 MG들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아, 왕이다? 네. 그리고 실례지만 나이가? 저는 26살. 아, 진짜 MG 맞네. 혹시 닉네임 있으신가요? 요정님이라고 부르는데. 알겠습니다. 요정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네. 야, 이런 거 아닌데. 알겠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오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재밌는 여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한번 어떻게 한번 할까요? 보통 어떻게 해요? 업 하면 다 같이 타운 하면서 이제. 아, 업, 네. 업, 타운.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볼륨! 업! 텐션! 업! 다 MG분들이신 거죠, 그러면? 누가 MG죠? 우리 요정님도 MG잖아요. 저는 누가 봐도 MG죠. 그쵸. 제가 일단 명찰 나눠드릴게요. 호용씨, 하진씨, 명인씨, 섬권씨, 채련님, 규호님, 혜진님, 성원님. 제 건? 네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전부 다 처음 본 거예요? 네. 텐션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 절대 안 걸리죠. 아~ MBTI가. 저, 아, 잠깐만. E. M. DJ. 난 진짜 완전 D. 너무 약간 차가워 보일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되게 따뜻한 사람인데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 네. 제가 읽어봤거든요.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는 데가 홍천강이고 네. 우리가 할 게 래프팅인데 아, 뭘 이렇게 길게 써놨어. 대략실 무시 말아. 아, 야.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가 어디다? 홍천강. 뭐 할 거다? 래프팅. 예, 설명 끝났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되게 뜻깊어요. 오늘 진짜로. 아, 안녕하세요. 용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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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그 래프팅 가이드를 맡게 된 김용기입니다. 용기쌤입니다. 용기쌤. 그럼 우리 어떻게 뭐 먼저 준비를? 저희가 이제 래프팅 시작하기 전에 네. 옷을 갈아입으셔야 되는데 탈의실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나 이쪽으로 오실게요. 가봅시다. 화이팅. 예! 저희가 이제 준비 운동을 할 건데 준비 운동은 요정님께서 한번 왔어. 단단하게 이제 손목 먼저 돌리고 그다음 어깨 돌리고 어깨 돌리고 아 안에 팔 많이 써요. 일단 무릎 한번 볼까요? 하나 몸 다 풀렸어요? 예. 아, 네, 저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아, 맞다.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가세요. 아, 네네. 예. 하나, 둘, 셋.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발 전에 심장 마비를 예방해서 방송 중에 물 좀 적시고 가시겠습니다. 저희 왕복 시간 8년 걸립니다. 8년. 목소리가 적으면 12년 연장, 목소리 크면 6년 안에 갔다 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출발하실게요. 병아리 삼세 넷째 구대 지게 김치 지게. 잘 나왔다. 잘한다. 어떻게 오늘 유성님 좀 오늘 컨디션 괜찮으실까요? 좋아요. 지금 심지어 약간 재밌어요. 이 느낌이구나. 이게 상쾌함이 있네. 출발될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투어! 여자! 투어! 여자!
질러주세요! 오, 저희가 밑에 그물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물놀이 한번 진행할 건데 혹시 네. 빠지실 분은 한 번씩 빠지시면 됩니다. 너무 놀래. 야! 유 형님 보여주세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뛰어 갈까요? 아예 한번 소리 질러 주세요. 너무 웃기네 진짜. 어떻게 타요?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알보드까지 여기 잡아 저기 앞에 보이실까요? 꽃집? 네. 저쪽이 도서집입니다. 힘내자! 파이팅! 다 왔다! 다 왔다! 뭐야? 와, 뭐야 이거? 진짜. 와! 멈추. 와! 잘한다. 좋다, 좋다. PTL입니다. 야! 차종이 뭐예요? 차종이 뭐예요? 차종이 뭐예요? 제가 운전하고 오는 거 보셨죠? 네! 이 차는 EV3를 현대캐피탈 E-Value 할부로 구매를 하시면 무려 월 22만 원에 하루에 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량가 60%를 3년 후 납부로 미뤄서 3년 동안 매달 22만 원만 내시면 된다고 해요. 3년 후 기아 EV 재구매 시 타던 EV3의 중고차 가격을 최대 60%까지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60%. 처음 EV3 살 때 미뤄둔 차량가 60%를 중고차 판매 금액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아 EV와 함께하는 라이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원권 쓰실 수 있게 저희가 밥 먹는 데까지 제가 직접 운전해서 선착순 두 분만 우리가 또 차에서 더 얘기도 많이 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시원하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끼지 말고 써주세요. 쓰겠습니다. 오케이 혜진 씨, 명희 씨, 오케이 렛츠고. 딱 분명히 선정이 됐네요. 두 분 면허는 있어요? 네 있어요. 아 운전하시는구나. 그럼 뭐 전기차 이런 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관심 있죠.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차는 501km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차 타니까 승차감 어때요, 승차가? 운전. 이건 제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 EV3에 아이페달 3.0이 적용이 됐는데 동승자들이 멀미하지 않도록 감속도를 부드럽게 개선을 했대요. 그리고 이게 소형 SUV여서 주차도 편하고 뀨띠뿌띠 외관에 비해서 실내 공간은 실내 공간 어때요? 넓어요. 기가 막히죠. 이거 소형 SUV예요? 이 정도면 거의 우리 안방보다 넓거든요. EV3에 AI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AI와 운전자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데요. AI에게 노래 추천 한번 렛츠고 해볼까요? 너무 배고파. 아, 고생하셨어요. 배고프시죠? 네. 혹시 막걸리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다 드세요. 진짜로 제 개인 카드로 살게요. 진짜로. 진짜로. 나가주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는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데요. 네. 이 그릇 아래를 보면은 다양한 서비스가 좀 적혀 있어요. 우와. 그래서 나중에 완막을 하면 그릇 밑바닥을 좀 이게 뭐 금액적으로 50% 할인 막 이런 것도 적혀 있어갖고 완막을 꼭 하시고 나중에 그릇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식사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 홍천이라고 써있는데? 전 막걸리 한잔 공짜 나왔어요. 어? 뭐 나온 거 있나요? 사장님 홍천 사랑은요? 축하드립니다. 광입니다. 그럼 요정님이 한번 건배사 한번. 네 여러분 즐거운 여행 되도록 합시다! 화이팅! 네! 영인 씨. 아 이거 드려야 되는 거. 아 줘야지. 소원과 다 모으시면 어떤 소원 빚으려고 다 저요? 모으시나요? 아 지금 생각 중이에요. 다 소원권 쓰겠습니다. 오. 어떤 소원인지 드셔갖고 이제 세 개 남았고. 네, 제 사촌 동생이 네. 그 성규님의 찐팬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영상 통화. 아 쉽다 쉬워. 너무 쉽다. 빨리. 유나 안녕. 학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밥 잘 챙겨 먹고. 네 사랑해요. 바이바이. 우리 너무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엽다. 너무 귀여워. 난 이런 거 내 스타일이야. 한적한 거. 아, 예. 여기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여기가 컨트리타운 오셨습니다. 왼쪽이 여자방이고 오른쪽이 남자방이래요. 몸빼 입고 2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트는 저희 컨츄리타운에서 운행하는 이제 농촌 KTX라고 부르죠. 시속 30km를 자랑하는 카트입니다. 그래서 뒤에 깡통열차에 타셔서 우리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죠! 아 좋습니다. 이거 좀 재밌겠는데? 근데 이게 우와 오. 와 빠르다. 생각보다 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예쁘네요. 와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다. 이거구나. 너무 예쁘다. 이런 프로그램 좋아하시죠? 어떤 거? 이런 좀 뭔가 힐링하는 이런 거 보면서 앉아서 맥주 먹기. 이렇게 멍 때리면서. 맞아요. 진짜. 그러면 내가 아 내가 서울을 벗어났구나. 와. 여러분들 이제 맥주 홈을 재배하는 공간인데 또 홍천 하면은 맥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맥주. 그래서 홈을 재배해서 맥주를 직접 수제 맥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따 수제 맥주 먹나요? 한번 재배하실래요? 패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다. 여러분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개구리 공원이라는 곳인데 공원. 여름이 되면 이제 산 위에서 개구리가 계속 내려와요. 많은 개구리가 있어서 예, 개구리 공원입니다. 네이버 지도상으로 보면 개구리 얼굴로 보인대요. 네 이제 그 컨트리타운으로 이동해주세요. 허리 괜찮아요? 네! 엉덩이 괜찮아요? 네! 역시 청춘이네요. 여기는 이제 할머니 옥수수 밭인데 특별히 할머니가 저희가 옥수수 따면 가져갈 수 있게 네, 다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온 팀 있잖아요. 네. 그게 저희 팀. 그리고 나중에 온 팀이 뽀로님 팀으로 해서 옥수수 따기 시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딴 팀이 이기고 진 팀은 벌칙으로 옥수수 손질 다 하기. 어때요? 옥수수 따보신 분? 우리 팀 이겼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옥수수 대가 있으면 옥수수를 밑으로 Y자로 꺾는 느낌으로 쫙 꺾어주시면 됩니다. 완벽한데? 탁! Y자로. 꺾어. 그 위로 이렇게 야. 이렇게 들어올리면 돼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거다. 아니 여기 딸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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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왜이렇요 와 이미 다 따갔네. 아 없어 없어 딸 수 있는 거 없어. 왜 나만 안 보여? 제가 들고 있을게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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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5분까지! 이거까지만 빨리 해봅시다. 둘, 셋, 107개, 107개, 30, 32, 39 하면은 102. 자, 107대 102로 우리 뽀로팀 슬립!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옥수수 200개를 어디다 쓰실 거죠? 이거 다 손질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성균님 집으로 포장. 아, 그래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저녁 먹으러 갑시다. 성균님께서 고기 구워주시나요? 아, 제가 구워드립니다. 아~ 오늘 메뉴 삼겹살입니다! 구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아! 와, 뭐야! 아니, 너무하잖아! 너무 재밌어! 이야! 우와! 인피니트 내꺼 하자 노래 틀어줘. 오 나온다. 와. 똑바로 두는 게 싫어서 그래. 이 노래를 군산에서 배 안에서 불렀어. 투어 오신 그 형님 중에 한 분이 소원권으로 인피니트 내꺼 하자 한번 들어야겠다. 형님 가시죠. 뭐 듣고 싶어요? 저 그거 뭐 어떤 거? 너여야만 해요. 너여야만의 노래 알아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김성규 너여야만의 틀어줘. 음악을 검색할게요. 대박이다. I want you back. 난 네가 없으면 가슴이 턱 막혀서 숨을 쉴 수가 없어.